이곳에서 모든 군인들이 군대 가는 중에 원하겠습니다. 그 가족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휘날리는 태극기 노래 부르죠. 기적들이 울리면서 떠나간다 말이야. 이미요, 현재 어느 곳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? 부디 살아서 돌아와 주시오고 노래 부르는 거 기억하십니까? 이제 저는 이제 종말을 지을 나이가 되었지만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래야 산다는 것을 분명히 공산주의는 제가 말씀드리죠. 공산화가 되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 숙청대상이 제일 먼저 저 말할 거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누군지 압니까? 두 번째 숙청대상이 이승기하고 이승기입니다. 두 번째로 칩니다. 여러분들요, 확실한 게 아니고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이 금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많이 계시기 바랍니다. 기울여 듣지 않을 수
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? 저는 솔직히 경찰들